그쪽에 농산물 납품하겠지만 이게 바로 그분들 마음인 거잖아요. 농장주분들 설득해보자는 뜻이야?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없으면 우리 회사는 존재할 수도 없는 데고요. 농장주분들께서 지금이라도 합병 반대한다는 의지만 모아주시면 상하 쪽이 먼저 발표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상하 쪽에 적어도 농장주분들의 진심이 어떤 건지는 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신 있어? 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고은님 씨 우리 팀 처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일 밀어붙일 때 딱 그 모습인데? 그때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못할 거 없잖아요. 좋아. 옛날 당신 생각나네. 아, 그때도 당신 지금처럼 아무하고도 말 안 했었는데. 근데 우리 주미, 응? 돌도 안 된 아이한테는 딴 사람처럼 굴었었잖아. 아, 그땐 당신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문을 닫아버린 건지도 몰랐었어. 아, 그저 우리 주미 보면서 하루 이틀 좋아지는 당신 보면서 나도 참 좋았던 기억인데. 아이쿠. 아, 그랬던 놈이 좋아서 당신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의 상처가 낫는 걸까? 난 당신 목소리 듣고 싶은데 예전처럼 당신과 얘기도 하고 싶고. 먼저 쌈채소 농장부터 들리고요. 그 근처에 사과 과수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모두 할아버지 회사 창업하실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인 거지? 우리 때 제일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무슨 생각해? 전에 엄마가 같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여행 가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때 배늘은 아직 못 뵌 거야? 보고 싶지? 아주 많이요. 아저씨가 회사를 나오셨다고? 나도 잘 모르지만 회사 합병되는 문제로 지금 난리예요. 할아버진 쓰러지셨고.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셔. 우리 할아버지 천하를 호령하시던 분이 그러고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엄마랑 아저씨 걱정 많이 되시겠네. 두 분도 그렇지만 준영 오빠랑 윤미 두 사람도 걱정 많이 해야 돼요. 회사에서 주면이랑 은님 언니 완전히 다른 노선이거든요. 주면인 우리 아빠 편, 은님 언니 우리 오빠 편. 하, 큰일이다 진짜.
결론은 두 사람이 만나면 완전히 상등이 두 집안이 부딪힌다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시간 지나면 서로 오해 풀고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지. 로미오와 줄리엣 못 봤어요? 어떻게 끝난지 몰라요? 비극. 아 정말. 윤미 네가 보기에도 준영 오빠가 말한 것처럼 될 것 같아? 주면이가 아줌마한테 자기랑 은님 언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시위하느라고 집도 나간 거잖아.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네. 주면이 정도면 은님 언니 회사 그만두고 어디 헤어를 떠나버리기 전에 집에 안 들어오지 않을까? 야 이세라, 너도 주면이 성격 잘 알잖아. 아마 아줌마 속 새까맣게 태우기 전에 안 들어올 거다. 야 근데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길러줬는데. 너 입 안 다물리 진짜? 그래도 난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왔지만 세인이가 끝까지 잘해낼 거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뒤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농장주들이나 직원들은 아버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서 상하 쪽에서도 회사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함부로 못할 겁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서마. 네, 아버님. 나 저 대가가 달라. 나 저 대가가 달라. 아니 얘, 그러면 그 양반이 너희 집으로 오신다는 거냐? 일단 가봐야 자세한 일 알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봐요. 네, 전화드릴게요. 어. 네. 아유, 사람이 재산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야. 아니, 그 어르신 오죽하면 진숙이로 가셨다고 했겠어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러신 거지. 아유, 그 양반 말년에 참. 근데 아까 진숙이 하는 말이 차서방도 뭐 회사 관두고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은님이 기댈 데도 없는 거 아니냐? 아이고 팀장이가 은님의 미 큰딸 그 등살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우리 어디 멀리 가서 살까요? 갈 때 가더라도 나는 은님의 말만 트여가지고 그 옛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듣고 갈 거다. 아니 이제 은님인 지혜미 보는 거 일부러라도 피하는데 어머니 왜 자꾸 은님이한테 미련을 못 버리세요? 솔직한 얘기로다가 내 쟤 저러고 있는 것도 안 됐긴 했지만서도 또 은님이가 옛날에 참 우리 집에 그 많던 재산 다 들고 나갔는데 지금쯤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 많은 돈 다 어쨌다는 거야. 나는 얘 그게 궁금해서라도 내 자처지 좀 꼭 들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예, 너는 근데 궁금하지도 않니? 우리가 태도 분명히 해야지. 은님이도 지혜미랑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지혜미랑 자꾸 엮이면은 그 아가씨랑 계속 힘들 텐데 어머니 그거 계속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지. 회장님은 요즘 좀 어떠십니까? 아 예, 뭐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긴 해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럼 제가 농장 주문들 모이는 자리를 좀 마련할 테니까 회장님이 한번 나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무슨... 회장님이 그분들한테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합병이 되더라도 우리 쪽을 밀어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예, 그게요. 앉아 계실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그 말하시는 건 힘드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서요. 아 그러니까요. 사장님과 계속 갈등 관계였던 회장님이 이젠 아드님이 사장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씩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어떻게든지 목하시게 붙잡았어야지.
아버님이 얼마나 막무가내셨는지 알고 나는 소리예요. 내가 오죽하면 못 망했겠냐고요. 나 지금 그리로 가니까 당신도 빨리 와요.